안녕하세요, 홍마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더링 표현을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더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디더링은 초기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색상 표현 기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패미컴이라는 콘솔 게임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패미컴은 1983년 닌텐도에서 출시한 콘솔 게임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8비트 게임기는 성능이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색상도 16색상 팔레트에서 이제 하나의 타일의 색상을 표현할 때는 4색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색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이미지 파일도 비트맵 파일을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색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이 제한된 색상 자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기법 중 하나가 디더링 표현 기법입니다. 색과 색의 중간의 색을 다른 색을 추가하지 않고 픽셀을 격자로 찍어서 색상을 하나 더 투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디더링 기법이에요. CRT 모니터를 통해서 표현했을 때 디더링 효과는 굉장히 부드러운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CRT 모니터 특성상 색상이 빛이 번지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색상 중간에 디더링 효과를 넣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색상이 모니터를 통해서 구현되었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이미지, 오른쪽이 원본이고 왼쪽이 이제 CRT 모니터를 통해서 나왔던 이미지의 표현이죠. 이 디더링은 8비트 콘솔 시장에서는 중간 색상을 하기 위해 표현하였던 기법이었고, 이제 아케이드 게임 시장에서는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격자로 픽셀을 그려줌으로써 투명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림자는 약간 투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현재에는 다양한 그래픽 표현 방법 중 하나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캐릭터가 사라질 때 나오는 표현, 또 오브젝트가 캐릭터보다 앞에 있을 때 이게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디더링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럼 이 쉐이더 그래프를 통해서 디더링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클릭 크리에이트 쉐이더 그래프 URP에 얼리 쉐이더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은 디더링이라고 이름 짓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디더링 쉐이더 그래프를 열어 주도록 합시다. 네, Shift 스페이스로 확장시켜 주시고요. 그래프 세팅에서 알파 클리핑에 체크를 하고 캐스트 섀도우에 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네, 알파와 알파 클립 스레스홀드가 있는데요. 이 알파 클립 스레스홀드란 이 알파 값이 0.1에서 1까지 되어 있을 때 이 위 알파 값에서 입력된 알파 클립스 홀드 값만큼 화면에서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해제를 한번 넣어서 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V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스플릿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값, R값을 끌어서 프리뷰죠. 자, 프리뷰를 보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0, 0.1부터 해서 0.9를 지나서 1까지 오겠죠. 이 아웃을 알파에 연결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알파 클립 스레스홀드가 0.5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0.5 이하는 삭제시켜 줍니다. 이렇게 이 화면에서 제거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알파 클립 스레스홀드입니다. 자, X값에 0.1을 넣으면 0.1은 삭제가 되고요. 0.9를 넣으면 0부터 0.9까지가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알파 클립 스레스홀드고요. 자, 이걸 1로 넣고 얘를 반대로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0.1을 하면은 반대 같은 상황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알파와 알파 클립 스레스홀드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지우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샘플 텍스처 2D를 해주면 되고요. 샘플 텍스처 2D에 텍스처에서 끌게 되면은 바로 텍스처 2D 에셋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터 투 프로퍼티 해주시고요. 이름은 메인 텍스로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캐릭 해가지고, 네, 캐릭 샘플 X 라지를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RGB에서
쭉 끌어가지고 멀티플라이 해서 컬러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컬러 연결하면은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 컬러 색깔이 검정색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흰색으로 바꿔주면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아웃에서 끌어가지고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와서 베이스 컬러까지 돼서 매테리얼에 이렇게 이미지가 입혀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검은색을 빼야겠죠. 검은색을 빼기 위해서는 알파에서 끌어가지고 멀티플라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 A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아웃에서 끌어서 알파에 연결하면은 이렇게 검정색이 빠지게 됩니다. 흰색 부분만 불투명이고 검은색은 투명이기 때문에 이 알파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B에서 끌어가지고 이 부분을 풀로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풀로 값은 1로 넣었고요. 이 X 값을 0.6으로 하면은 이 흰색이 회색으로 가까이 가면서 바뀌게 되죠. 우선은 1로 주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트 프로퍼티 해준 다음에 이 프로퍼티의 이름은 오퍼시티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를 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값입니다. 컬러도 오른쪽 컨버트 투 프로퍼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더링 효과를 하기 위해서 디더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더 노드는 아티스틱에 가서 필터에 가서 디더 노드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인값에 1을 넣으면 이렇게 점으로 표현된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럼 보면은 스크린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크린 포지션을 갖고 와서 연결을 해줘야겠죠. 스크린 포지션이란 현재 픽셀의 화면 공간 좌표를 나타내는 그러한 노드예요. 이 스크린 포지션은 화면의 좌하단이 이쪽이 0.0이고 그 우측이 1.1인 정규화된 좌표계를 나타내는 것을 스크린 포지션으로 나타냅니다. 아웃에서 끌어가지고 디바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A에 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이 B에서 끌어가지고 풀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풀로의 값은 1로 넣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컴퓨터 투 프로퍼티 해주시고요. 이것의 이름은 여 사이즈라고 이름 짓도록 할게요. 아웃에서 끌어서 스크린 포지션에 연결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아웃에서 끌어서 알파 클립 스레스홀드에 연결을 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잡고 컨트롤 G, 그 다음에 디더 이렇게 잡고 컨트롤 G, 메인 X 이렇게 이름 짓고, 자,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페이스로 빠져나오고 씬 화면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든 디더링 쉐이더 그래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크리에이트 머터리얼을 만들어 주시고요. 앞에 쉐이더 그래프는 이름을 지워주시고요. 여기에 스프라이트를 하나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코끼리 같이 생긴 캐릭터였죠? 캐릭터 샘플 01 FX라지입니다. 갖고 와서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Z 값은 마이너스 1 값을 주도록 하고요. 아까 만든 쉐이더 그래프에 머터리얼을 연결을 시켜주도록 합시다. 아무 변화가 없죠? 여기 쉐이더의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오퍼시티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퍼시티가 0으로 갈수록 디더링 효과가 먹으면서 캐릭터가 사라지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컬러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빨간색으로 해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오퍼시티 0.5를 넣고 이 디더 사이즈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으로 키워보도록 할게요. 디더 사이즈는 스크린 포지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키우거나 작아도 이 사이즈는 그대로 있죠. 다시 1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이 디더 사이즈는 그대로 동일한 좌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표를 갖고 있는 것이 스크린 포지션 노드입니다. 그래서 디더 사이즈는 3으로 주시고 이 오퍼시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시키면 이렇게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겠죠. 네, 오른쪽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 파일입니다. 오늘은 디더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디더링을 쉐이더 그래프로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쉐이더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